얼마 있어요? 이거 나 잠깐만 나 고등학교 때 이거 당했던 것 같아.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. 친구. 어 얼마 있어? 어 저 이만큼인데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아빠입니다. 저는 지금 동대문에 와 있고요. 여기 왜 왔냐? 여기 재밌는 게임기가 있다면서요. 막 엄청 재밌진 않아요, 사실. 아, 뭐죠? 그 게임기가? 운동화 뽑기. 운동화 뽑기. 그래서 운동화 전문가 뒤에 보이시죠? 슈부제님. 운동화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번 털러 와봤습니다. 우리 근데, 지갑이 털리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실제로 그거 뽑은 사람을 봤다면서요. 이지 350 뽑은 거 보고 네. 5만 원 썼는데 바로 다 털렸어. 본인은 실패했네 그럼? 네. 그렇게 기술이 없어서야. 그러면 핫한 운동화가 다 있어요? 네, 되게 많았어요. 그거 한 번 하는데 얼마죠? 5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. 5천 원 비싸네. 네. 아 일단 한번 저희가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현금 하겠습니다. 있어요, 근데? 현금 있죠? 얼마 있어요? 이거 나 잠깐만 나 고등학교 때 이거 당했던 것 같아.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. 친구. 어 얼마 있어? 어 저 이만큼인데요. 오. 일로 일로 형님. 그러면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형들 이 돈 다 쓰게 합니다. 계단으로 가서 잠깐 얘기하자.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. 자 도착을 했습니다. 이건가요? 네. 와 브레드 있고요. 피마원 있고 데이브레이크. 이지 데이브레이크가 있네요. 당연히 이 중에서 피마원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이 중에서 일단 가격을 따지자면 피마원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고 두 번 도전하는데 5천 원. 20만 원 사면은 한 번. 100만 원 사면 이거 하면은 박스도 주는 거예요? 네 박스도 드릴게요. 사이즈도 선택이 가능해요? 사이즈 있는 거도 드릴게요. 없는 거도 이거 아. 자 한번 해 봅시다. 그러면 아 일단은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 뽑았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? 성공해 보신 적 있나요? 전 여기 난, 5만 원 빨렸었어 가지고 그때. 난 심지어 인형 뽑기에서도 인형을 못 뽑았던 것 같은데. 이게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, 여러분. 어, 됐어. 아, 좋아. 어, 안 올라가. 아, 이거 눌러서. 누르고 일단 뛰면. 어, 뭐야. 아, 바보. 아, 씨. 원래는 딴 말 할 뻔했어요. 아. 한 번 더 줘, 얘. 한 번 더 줘. 네, 한 번 더요, 한 번 더. 이게 눈높이를 맞춰서 여러분. 왔어요. 자,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. 오! 아! GPS 너무 먼데? 어, 뭐야? 나 잘못 눌렀어. 방향을 갔어야 되는데. 방향 못 가나, 이제? 네, 방향 못 가요. 방향 못 가요? 네. 저희 이거 완전 호수 중에 그냥 찐호수인데. 아, 한번 해보세요. 어, 어렵네. 잠깐만, 이거. 이상다, 멋있다. 이야. 아, 이게 다 자세가 중요하구나. 뭐 노리는 거야? 일단은 나는 쓰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조정이 돼요. 아니 2초 세라고. 2초 몰라? 1 2 1 아니 2 답답하네 진짜. 아 1 2를 해줘봐. 내가 누르래. 시작. 1 아니 1이잖아. 아니 그 넘었잖아 그러면. 오케이 오케이. 끝났어. 아 이게 됐어. 또 나왔습니다. 다 넣어 다. 그래? 하...
좋다 좋다. 나 뭐라고 했어? 뭘 줘? 이거 아니다. 아 2초 세라고. 아 2초 세라고요 아저씨. 이거 얼마예요 데이브레이크? 43만원. 43만원이요? 아빠님 75,000원 어디 가셨어요? 진짜? 몇 분 했죠? 에? 몇 분에 75,000원 천지인일까요? 소감은? 소감은 그냥 열심히 돈을 모아서 신발을 사자. 한 줄 소감은? 여러분 제 한 줄 소감은 중독은 위험한 겁니다. 뭐든지 적당히 합시다. 아빠님 그만해요. 아 잠깐만 나 여기 10만원 꼴았어 지금. 집에 가야죠. 먼저 가 먼저. 네? 먼저 가라고. 오늘 먼저 갈게요. 갑니다.